complicated past in that respect. 북유럽 정치인들에게는 특권도 용납되지 않지만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치 리더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권과 관계없이 봉사를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과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정 시간 다 할애해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해서 나온 그 정책의 결과, 그것이 사회의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 자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역시 국민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보내주신 신뢰, 제가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 제가 반드시 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장을 하되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래서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고 또 성장의 과실이 다시 이제 복지로 재투자가 되고 하는 선순환의 과정들을 만들어낸,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됐다. 착한 성장이란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서 사회 전반에 성장의 과실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성장을 의미하겠죠.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많은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을 할 텐데, 그러면 어느 집단에게는 양보를 요구를 하고 또 어느 집단에게는 조금 자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긋나 있는 이해관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상호조율이 되고 협동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여야지 이 지도자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허리띠를 절라맬 수 있도록 하는 약속들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와 상생이 필요한 시대. 그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와 가치가 무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리더의 첫 걸음은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생각을 하며 구성원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리더는 물질적 특권 대신 국민의 신뢰라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